여기도 이 아래층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었어요. 유튜브에 올려놨고, 여기는 이제 이 건물에 방이 4개인가 그런데, 아무튼 양창이에요, 다. 한 호수 빼고 다 양창이에요. 양창이고,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, 여기도 지금 불을 안킨 상태니까, 안킨 상태에서 화나니까. 그죠. 방도, 여기도 칫솔 재고, 또. 요 아래층을 재서, 4m 10. 수건도 옵션인가요? 수건?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. 임대인분 성격상, 그냥 저런 거, 그냥 세입자들 주려고 할 수도 있어요. 4m 10하고 2m 80입니다. 방 엄청 크죠. 그러니까, 1000에 45, 500에 50. 관리비 9만 원, 도시가스까지 포함이라서 전기세만 따로. 전기세 한 번만 원. 여기 전자레인지, 인덕션 옵션이고, 화장실에 세입자를 위해서 이런 수건 같은 거. 딱 이렇게 두는 센스. 이사 처음 때 하면은 수건 찾기가 힘들어서 그런가? 일단 신축급에 넓고, 그죠? 신대방역에서는 한 7분 정도면 될 거예요. 구로디 틀려가면 모르겠네요. 신대방역이 조금 더 가깝고, 그래서 넓이 좋고, 양창에, 오케이. 그리고 지금 층도 2.5층, 거의 3층 가까이 되는 층이라, 2.5층이라, 뭐, 채광이나 환기는, 뭐, 말안 해도 좋을 수밖에 없겠죠? 다? 불 꺼도 충분히 밝습니다. 나도 손님 덕분에 좀 오랜만에 또 방들 올리겠네, 또. 이번 설 이후로.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.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